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 이야기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곰브리지는 그의 서양미술사 열 번째 챕터에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3세기 중세 고딕 미술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유럽에서는 미술의 양식들이 천년이나 지속이 되었고 변해하는 이유는 없는 듯 보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서유럽의 미술은 언제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거나 새로운 이념을 찾아서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이념은 12세기 말 프랑스 북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자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들은 100년을 못 버티고 볼품없는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고딕 양식의 원리는 일관성이 있고 보다 훌륭한 건축의 실현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만일 기둥들이 다른 석조들로 메워져 있던 공룡의 아치를 지탱해 주기만 한다면 기둥들 사이의 육중한 벽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일종의 돌의 골조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란 가느다란 기둥과 좁다란 늑재 정도일 겁니다. 육중한 돌로 벽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되자 그 대신에 큰 창문을 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테인글래스가 자리할 수 있게 말이죠. 돌과 유리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종류의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의 둥근 아치 대신에 두 개의 활 모양의 늑재를 접합시키는 이른바 첨형 아치라는 발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공룡을 만드는 그 돌들의 무게의 압력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분산을 시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은 아래쪽으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위를 당긴 활처럼 양옆으로도 가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첨형 아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 전체의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측량 부분에 부벽을 세우고 다시 이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공중에 떠있는 공중 부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딕 공룡 뼈대를 완성시켜주고 외부에서 지탱해주는 원리입니다. 공중에서 본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은 가냘픈 돌구조 사이에 걸려서 그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의 견고함은 유지하되 각 부분의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시키는 듯 합니다. 고딕 건축가들의 설계의 대담함은 다시 한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제 고딕 성당의 내부에 들어서서 높은 공룡형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복잡한 힘의 상호작용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셨나요? 빈 벽이나 육중한 기둥은 없고 내부 전체가 가느다란 기둥과 늑재로 짜여진 것 같아 보입니다. 창문들은 트레이서리라고 알려진 엮이고 짜여진 선으로 덮여 있죠. 트레이서리는 창 윗부분의 장식적인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선을 그려넣었습니다.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의 교회들을 카테드랄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라틴어인 카테드라에서 왔는데요. 주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주교들 자신의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되자 점차 너무나 대담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교회를 구상하고 짓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로마네스크 교회들이 악의 공격에 대항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전투적인 교회라는 인상을 주었다면 이 새로운 고딕 교회 대성당은 신자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진주로 만든 문과 값진 보석, 순금과 투명한 유리로 된 천상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교회의 벽은 루비나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스테인글래스로 만들어졌으며 기둥과 늑재, 창의 트레이서리 장식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광경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늘의 영광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파리 노틀담 대성당의 정면입니다. 현관과 창문의 배열은 매우 명료하면서 경쾌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회랑의 트레이서리 장식은 매우 날씬하고 우아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돌더미의 무게를 잊게 되고 건물 전체가 마치 신기루처럼 우리 앞에 떠오르는 듯 느끼기도 합니다. 고딕이라는 의미는 고트족의 미술을 뜻합니다. 고트족은 게르만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용어를 처음 쓴 것은 16세기의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한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을 보자 약간 폄하하는 의미에서 고트족의 미술, 야만족의 미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북쪽 현관을 장식한 고딕 미술관은 성상들을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이 묘사했습니다. 이 성상들은 움직일 듯이 서로를 엄숙하게 쳐다보고 있으며 그들의 옷주름의 흐름은 그 밑에 살아있는 육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요. 조각상들은 성인들의 개별적 특성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의 상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앞에 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뱀이 감긴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왼쪽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 보입니다. 고딕 양식의 조각가는 새로운 정신으로 작품에 임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것은 조각상들이 성스러운 상징뿐만이 아니라 개성적인 위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초에 지어진 스트라스부르크의 고딕식 대성당의 현관입니다. 고딕 조각가들의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까이 살펴볼까요? 이 팀파늄 부분에 성모의 죽음을 묘사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성모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네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는 그의 팔 안으로 성모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조각가는 이전 시대의 엄숙한 좌우대칭을 유지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머리를 아치 주위에 먼저 배치하고 침대의 양끝에도 상호대칭을 이루도록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 인물군들을 미리 스케치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각가는 그의 조각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고심을 합니다. 눈썹을 치켜뜨고 열심히 쳐다보는 사도들의 얼굴에서 애도하는 표정을 역력히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전통적인 애도의 표시로 손을 얼굴에까지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과 몸짓은 더욱 표정이 풍부해 보입니다. 몸에 걸친 옷은 옷을 입은 육체를 묘사하는 고대의 공식이 고딕 양식의 미술가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고딕 시대의 조각가들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독일의 나움부르크 대성당의 설립자 군상 조각들은 그 당시의 실제 기사들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미술가들이 석상에 생명감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세기 북유럽의 조각가들이 주로 성당을 위해 작품을 제작했다면 화가들은 필사본에 그 사파를 그리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린 사파들의 정신은 엄숙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사파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사파는 예수의 매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제와 정신이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의 부조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인물상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미술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모는 예수의 몸 위로 몸을 구부려 그를 안고 있으며 요한은 슬픔에 두 손을 모으고 있네요.
위로는 천사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구름 속에서 나오고 있고 중세의 유대인들이 썼던 것 같은 이상한 모자를 쓴 하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렬한 감정의 표현과 인물들을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초상화는 없었습니다. 중세의 화가들은 일단 인습적인 인물상을 하나 그리고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직함을 나타내는 표상, 즉 왕에게는 왕관과 홀을, 주교에게는 주교관이나 홀장 등을 그려 넣어서 보는 사람이 잘못 알아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상 아래에 이름을 써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13세기 중엽의 영국의 역사가 매튜 페리스가 그린 코끼리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9세가 1255년에 영국의 왕 헨리 3세에게 선물로 보낸 것인데요. 코끼리 밑에 있는 하인은 앙리키드 플로르라는 이름이 써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실물과 닮아 보이지는 않네요. 이 그림이 흥미로운 것은 화가가 정확한 비례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을 했다는 것인데요. 코끼리 다리 사이에는 이런 라틴어 명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사람의 크기를 보고 당신은 이 짐승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성당의 시대인 13세기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부유한 국가였는데요. 파리 대학교는 서양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분열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에서처럼 열광적으로 모방하던 이 위대한 프랑스의 대성당, 이 건축가들의 구상이나 방법들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13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탈리아의 조각가 니콜라 피사노는 프랑스 거장들의 작품들을 모방하고 고전 건축의 표현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왼쪽 구석은 수태고지의 군상들이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이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침대에 누워있고 요셉은 구석에 앉아있으며 하인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목욕시키고 있네요. 그리고 이들은 양떼 무리에 밀리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른쪽 구석 위로는 목동들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는 장면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다시 한번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세부 묘사도 매우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발굽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양이 보이는데 이 미술가가 얼마나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화가들은 조각가들보다 이 고딕 미술에 더 늦게 호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베니치아 같은 도시들이 여전히 비잔틴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파리보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많은 영감과 지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비잔틴 전통의 확고한 바탕은 이탈리아 미술가들로 하여금 북유럽 대성당의 조각가들을 따라잡을 뿐만이 아니라 회화 전체에 일대 혁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미술사 측에서는 대개 지오또와 더불어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이 천재 화가는 고딕 조각의 실물과 같은 조각상들을 회화로 그려낼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미술의 기원을 열고 있습니다. 이 도파는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다른 손에는 두루마리를 든 여인상으로 신앙의 화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조각이 아니라 환조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인데요. 우리는 팔의 표현에서 단축법을, 얼굴과 목 부분에서는 입체적 표현법을, 그리고 의상에 흐르는 듯한 주름에서 깊은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오또는 평평한 평면에서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재발견해 낸 것이죠. 이것은 회화의 개념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이었는데요. 지오또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파도바의 델 아레나 예배당의 프레스코화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포옹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채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요한의 열정적인 움직임과 전면에 움츠리고 있는 인물들 사이의 거리를 상상해 본다면 그들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놀랍죠? 얼굴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똑같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각 인물들이 이 비극적인 장면의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너무나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술가는 마치 훌륭한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나 재단사 정도로밖에 간주가 되지 않았는데요. 미술가들 자체도 명성이나 평판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서명을 하는 것조차 잊을 때가 많았는데요. 우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이나 스트라스부르그 대성당, 나움부르그 대성당의 조각 작품들을 만든 거장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피렌체의 천재 화가 지오또는 미술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술사란 위대한 미술가들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서론의 첫 문장 기억하시나요?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오늘 들려드리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미술은 중세의 교회를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공간에 웅장하면서도 경쾌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콰이어 스크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미술을 모아놓은 이 갤러리는 뮤지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자 실제로 뮤지엄 중앙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다소 어둡기도 하고 중세의 교회처럼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동시에 뮤지엄의 모든 갤러리를 이어주는 공간이다 보니 늘 다른 미술을 찾아서 이동하는 통로처럼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 중세의 공간에 머물면서 이 콰이어 스크린에 시선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콰이어 스크린은 말하자면 교회의 회중이 앉는 공간인 회중석과 높은 제단 사이의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콰이어 스크린 뒤로는 콰이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성가대석이 있어서 교회의 장중한 음악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콰이어 스크린 뒤에서 들려오는 오래전 성가대의 찬양이 들리는 것 같나요? 이 스크린은 원래 유럽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기획되었던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대성당에 설치되었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15세기 말 교회 규모에 걸맞게 야심찬 크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16세기 초 스페인의 철장인은 지금 보시는 이 네모난 부분에 꼬여있는 형태의 날렵한 철근 바를 난간 동자의 형태로 채워 넣었습니다. 르네상스식 스크린은 강철을 투박한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최대한 가볍고 날렵하게 벼르는 것과 정확한 대칭을 이루는 형태, 그리고 일련의 꽃들이 소용돌이 치는 정교하고도 화려한 세부 장식이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트의 이 기념비적인 콰이어 스크린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지요. 이 스크린은 18세기에 바야돌리드 대성당의 주교였던 이시드로 코시오 이 부스타만테에 의해서 주문 제작이 되어서 1763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색을 입히고 도금을 입히는 작업은 다시 1년 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 성가대석이 주재단 가까이로 옮기게 되자 더 이상 이 스크린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1950년대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바로 이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스크린 꼭대기의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들은 마치 스크린 뒤에서 울려 퍼져 나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던 찬양의 소리를 그려주듯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금속 철 장인들이 지나왔을 그들의 수고와 노동의 고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츠의 서양미술사 11번째 챕터 14세기의 귀족과 시민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